좀 아까 저희 친구는 정이 많이 갔어. 근데 자네는 욕부터 해주고 싶어. 죄송하지만 미친년 같으셔. 알았어? 네 이야기, 이 욕부터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이 있지 않아요? 돌싱이야? 솔직하게 얘기해. 양다리야? 없는데 지금. 아예? 사람이 두 명이 보이는데 없어? 기도 많이 해야겠다, 내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나이가 지금, 용띠? 아니요, 토끼띠요. 48? 재작년부터 정말 힘들 거야, 살기. 생일이 언제? 12월 29일이에요, 음력으로 하면. 승씨는 뭐야? 남이요. 의령남씨? 아니요, 영양남씨요. 영양남씨? 네. 못 들어봤어, 영양남씨. 애들은? 하나 있어요, 딸 하나. 몇 살? 21요. 21? 말띠? 백말띠에 역마까지. 딸이 많이 위험하다. 뭐해? 그냥 고깃집에서 알바해요. 알바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지. 가끔 지 혼자 두 마디, 세 마디 했지 않아? 1인 2역, 다인 역할 안 하냐고. 그것까진 잘 가위 눌리고 막뭐 꿈에 뭐 보인다고 얘기 안 해? 그런 얘기는 안 아이는 생일이? 하는데. 8월 14일이에요, 양력으로. 좀 전에 본 친구가 거의 선무당이라면은 그거보다 좀더 강한 게 자기. 저는 잘잘 모르겠지. 그래서 욕을 먼저 하고 시작한 거야. 미친 거, 미친 XX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봐. 인정 안 하고 존중 안 하는 것까진 좋아. 근데 계신 있다는 거, 신이 있다는 거, 조상신들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 무시를 하고 살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자네가 사는 게 힘든 거고, 딸아이가 일반 아이들하고 틀린 게 그래서 그러는 거고. 애 아빠는 몇 살이야? 돼지띠였는데 너무 정말 안 맞는 원진끼리 만났지. 살아는 있어? 모르겠어요. 아이의 연락을 제가 아기 때 100일 지나서 아기만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예 몰라요, 아이 승씨가? 소식은. 김씨예요. 정말 이제까지 안 해본 거 없이 열심히 살았을 거야. 응? 근데 왜 되는 노릇이 없을까? 그러게요. 왜그 빚이라는 거는 정말 나한테 동무처럼, 친구처럼, 애인처럼, 벗처럼 떨어지지 않을까? 왜 그럴까? 신이란 존재를 아까도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존중 안 하고 인정 안 해도 좋지만 무시는 하지 말라고. 자네가 무시하고 사는 세월에 대한 처절한 대가야, 그게. 이해가? 계시다는 거를 무시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그분들을 신이란 존재들하고는 사람이라는 게 싸우면은 100번 싸우면 300번 질걸?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전보로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어느, 그러니까 그 전번호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게 못 봐줬으니까 자네가 이러고 살지. 근데 묘한 거는 꼭 그래도 도와주는 인연은 생겨. 그 인연들이 그 덕으로 살아. 소딸 20마을에 제 먼저 보는 애보단 네가 좀더 나을 거야, 사는 게. 좀더 나을 거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요? 하니까 열심히 뭐든 하는데 잘안 된다고. 거기다가 자기가 48이잖아, 그럼 토끼띠면은. 작년부터 어쩌면 아무리 이혼을 했어도 김해 김씨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치만 딸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자기는 남씨라고 그랬잖아. 의령이 아니라 어디? 영향이요.
야, 때리거나 뭐라고 욕도 안 해. 야, 그 미친년이 했다고 그렇게 울고 앉았냐. 그런 건 아니고. 마스크 벗어, 답답하잖아. 야, 마스크가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 많이 가려져서. 그 영양남씨 흔치 않은 성주라고 계셔. 그 성주는 그 집안에 가장 높으신 조상 신께서 영양남씨 모든 후손들을 관리를 하셔. 기륭화복이나 그 복록도 점지하고 벌도 주시고. 그런 분께서 작년에 자네한테 57가지 쓸 큰 운을 주셨잖아. 근데 전보로 그렇게 많이 다닌다면서 왜 그런데 그 성주 대우는 그럼 안 받아? 묻는 거야. 그게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성주 나는 이제까지 17년차 무당이고 네. 난 못 불리는 무당은 아니야. 네. 대한민국의 무당이 60만 70만 그래. 난 근데 감히 대한민국 무당계에서 50위권에는 나는 들어간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내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는 나 된다고 네. 보고 내가 봤을 때 그 나는 제일 무서운 게 성주신. 제일 좋은 게 또 성주신. 네. 난 그거거든. 우리가 신의 풍파도 있고 신의 그런 게 제일 강하게 올 때가 언제냐면은 27, 37, 47, 57, 61, 67, 77, 7번이야.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그러니까 봤거든요. 연초에도 한 두 군데 거기도 신점처럼 봤는데 저는 별로 그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아니 제일 높은 조상 신께서 자네를 10년간 쫓아다니면서 도와줄 건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무당이란 것들이 성주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게 무당들이지? 성주는 한 집안의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네한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줬는데 안 받았어. 아 그게 그렇게 해결하시더라고요. 성주는 남자인데 여자는 대운이야. 여자는 대운으로 저는 여자라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성주는 남자를 뜻하는 거야. 그 집안에 그래서 남자한테는 성주운 여자는 대운 이렇게 칭하는 거야. 칭호만 틀릴 뿐이지 똑같이 어른이 주시는 건 맞아.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집을 가서 딸을 낳았지만 아들을 낳게 되면은 정말 자네는 싫든 좋든 남편 승씨 아이 집안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그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성주 그러니까 무당들이 그것도 그 얼마나 된 사람을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성주는 남자가 분명히 맞아. 여자는 대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가 남씨, 영양남씨라는 게 안 바뀌잖아. 네. 그렇잖아? 아니 저도 그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세대주면 성주처럼 제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다르다고. 남자 밑에 그늘 안에서 남자의 운을 같이 받는 거라고 그렇게 들었고. 아니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같이 받아? 그러면 제가 남자 아니냐 집안의 가장이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렇게는 또 아니라 그러셔가지고. 이따가 이거 카메라 끄고 누군지 얘기 좀 해서 전화 때려서 제대로 좀 가르쳐주겠다. 얼마나 된 선생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세월이. 네.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고사를 해. 성주는 물론 남자야. 그래서 네. 여자를 대운이라고 부르는 네. 거야. 똑같이 운은 들어와. 내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네. 그런 식의 그 맥락이라면 한때는 남편이 있었잖아. 한때는 잠깐 잠시 잠깐이라도 남편이 밥 먹으면 너 배부르니? 너가 배부르면 남편도 배부르대? 하물며 자식 있잖아. 금쪽 같은 딸. 걔가 아프면 너도 아파? 마음은 아프지. 네, 속은 상. 응? 그럼 자네가 밥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배부르면 애도 배부르대? 아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남편도 있어봤고 딸도 지금 있지만 목목이 틀리다는 것이 몫이라는 게 틀리다는 거. 이해가? 네. 하물며 그러면서 혼자 아이 안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안 해본 거 없이 이러고 살아. 응? 그러면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 가족이고 친구고 뭐 벗들이 있으니까 도움은 받아. 그렇지만 자네가 그 도움만 받고 사나? 자네 스스로도 노력하고 살잖아.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으려니까 작년에 찾아간 무당부터 본인인 운 10년 운이 들어와 있는 대운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못 보고 그 운을 갖다가 막 안쳐주질 않았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덟 수까지는 봐도 그 운이 또 신기하게 내년 9세는 못 봐도 예. 오늘 와서 나 찾아온 거는 이 얘기 들으려고 오늘 왔는가 봐. 그리고 섣달 29에야 금음날이지 그나마 섣달에 태어났으니까 신의 기운은 아까 같이 온 언니보다는 본인이 좀 찍기는 해. 찍지만 그 강함이 딸아이한테 내려가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자네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야. 예, 제 말을 너무 많이 안 들어서.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공부도 좀 해가지고 디자인이나 이런 맞아요. 쪽으로 아니면은 미술계통이나 이런 예능계통으로 글로 지원을 해서 그쪽으로 풀렸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3년 전부터 아이가 어떻게 보면 폭풍같이 신의 풍파라고 할 수도 있고 정말 말을 안 듣거든. 다 내려놓는 격이야. 다 그만하고 싶고 응?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싫어. 정말 이 아이는 자네처럼 사랑 같은 거 하면 안 돼. 지금은 누구 남자친구가 생기는 걸 경계를 해야 돼. 왜인 줄 아니? 거기에 푹 빠져서 엄마하고 사는 이 삶을 얼른 피하고 싶었거든. 모르긴 몰라도 지금 지가 하면서 지 혼자 나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 안 해? 그런 얘기는 하죠. 왜냐하면 아이 사주 자체가 외로운 사주야. 그러니까 한 명이 있는 엄마마저도 지금 같이 떨어지고 싶은 거라고.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남자라도 하나 만나면은 거기에다가 오링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네처럼 살면 안 되잖아. 엄마처럼 살면 안 되잖아. 엄마의 삶을 비난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칭찬할 급은 아니란 말이야. 자네 형제들이나 부모님들이 자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볼 때마다 속상해 하시거든. 그치? 근데 자네가 살아왔던 길을 금쪽 같은 딸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아직 벌어지지만 않았지만 그러면 이런 삶 자체는 엄마라면 물려주지 말아야지 자네 대해서 끊어야지 그럼 뭘로 끊을래? 무슨 방법으로 끊을래? 글쎄 많이 보러 다니면 하는 얘기가 어차피 세서 제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냥 비유 맞춰주고 달래면서 그렇게 그냥 도대체 어떤 무당들을 갔는데 그런데 그딴 소리들을 하니? 그거를 정말 사주가 강해. 사주가 강하다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기도 엄마야. 일이 있고 아이도 먹여야 되고 빨리 뭐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 알람 소리를 들어. 근데 자네 작년부터 몸도 나이만 48이지 기운이라는 게 몸의 컨디션도 꽝이거든. 알람 소리를 들어. 이쪽 마음에선 일어나야 된다. 또 근데 이쪽 마음에선 5분만 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내면에 또 다른 자네가 있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직성이라고 불러. 근데 나는 신을 섬겼으니까 내 직성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자고. 100%. 자네는 맨 나올 것 같아. 반반이겠네요. 그러면. 반반 같은 소리 안 해. 반만 돼도 너 잘 살고 있지. 90. 자네 딸이 95. 자네 딸이 5가 높기 때문에 자네 말을 듣지를 않고 자네를 가르치려고 그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95가 되면은 그래도 아이는 신의 풍파, 조상 풍파는 겪는 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이야. 네. 이제 21살 어린애고. 네. 네. 정말 자네하고 딸을 갖다 사주를 댔다면은 얘는 아기 때부터 팔아줬어야 되는 거지. 아이의 운명은 얼마나 자네는 그래도 엄마 아빠 밑에서 컸잖아. 근데 아마 그 가정도 좀 시끄럽고 부모님 세대도 그랬을 거야. 근데 자네도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 근데 아이는 또 무슨 죄야. 그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력이라고. 얘는 팔아줬어야 돼. 어디다? 양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됐건 아니면 스님이 됐건. 뭐 초가 아니라 초는 당연히 많은 초들을 나도 켜. 그렇지만 초가 아니라 양녀가 돼야 된다고. 신을 섬긴 사람들한테. 왜? 나는 100이니까. 아무리 높아도 얘는 9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딸이 나한테 양녀가 된다. 내가 모신 신령님들한테는 손녀가 됐잖아. 신에서 지켜준다고. 신에서 눌러놓고 아이의 또 다른 직성 95.
요걸 눌러놓고 아이를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팔아줬어야 되는 거고, 첫 번째가. 그리고 팔아놨으면 끊임없이 그 집에서 무당이 빌어주고 촉혀주고 기도를 해준 게 그게 첫 번째인데, 대도 않는 데를 다녔어. 왜 그 비율을 맞춰주고 살라는 게 말이 돼? 틀린 거를 갖다가 또 틀린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엄마가 그걸 맞춰주고 비율 맞춰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 무당이라는 것들이 정말 근본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왜? 자네도 타고난 팔자가 세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환란을 겪고 사는 거고, 자네 딸도 똑같이 했기 때문에 100일 만에 애만 얻고 도망왔다며. 90일까지는 아빠란 놈이 있었는데 100일째부터는 아빠란 놈이 없잖아. 그치? 아이의 삶은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살아갈 것 같고. 그러면 자네야 신을 갖다 의지를 안 하고 살지만 얘는 신에다가 양녀로 팔아라도 놨으면 신에서라도 지켜주지. 그랬으면은 지금 아마 고깃집 이런 데서 알바 다니면서 그렇게 세월 이렇게 그냥 신세 한탄하고 세상 원망하고 엄마 원망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살지 않았을 것 같아. 그걸 자네가 놓친 거고, 자네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모르겠어. 그런 것까지 못 봐주는 점은 많이 보러 다니지만 그런 무당들은 못 만나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큰 운이 들어있는 것도 큰 운을 갖다가 받지를 않고 있으니 이 운은 안 받으면은 벌로 바뀌어. 참 묘해. 조상이니까 후손한테 운을 줬어. 근데 후손이 안 받아. 안 받으니까 괘씸죄를 물으셔. 딱 지금부터 10년 전에 생각해봐. 37살, 38살 때. 그때도 많이 힘들었지. 거기서 또 10년으로 가봐. 27살, 28살 때. 거의 계속 힘들었다. 계속 힘들지만 그때는 유독 강하게 힘들어져. 강하게 힘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늙을수록 좀 삶이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 더더욱 힘들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 받으란 얘기는 안 하고 올해부터는 좀 나아질 거야? 그냥 이런 얘기만 들으면. 용띠야. 아니 토끼띠야. 네. 띠 쪽으로는 토끼띠니까 네. 나아지게 하겠지. 근데 뭐가 나아졌어? 아, 그러니까요. 어? 뭐가 나아졌냐고. 그러니까. 그네들 말대로라면. 일반 무당들이 우리네들이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게 재수꽃 좀 하라 그래. 너무 답답한 사람들한테. 네. 없는 운도 조상한테 좀 해서 도와달라고 굿 좀 하라는 표현이거든. 그건 네. 일종의. 네. 근데 자네는 큰 운이 와서 그 운이 넘쳐버리고 있거든. 그 차이는 없는 운도 만들어서 재수꽃을 해가지고 잘 살자고 하는 마당도 있는데 자네는 정말 좋은 운이 와 있는데도 다 떠내려가고 있잖아. 지금. 떠내려가면서 첫 번째로 치는 게 자네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이를 제일 흔들을 거예요. 그렇게 지기 외로운 많은 아이가 누구 하나 나타나 봐. 정말 무서운 거야. 가뜩이나 너 말도 안 들어주는데. 자네의 말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 말을 엄마가 들어야 되는 아이란 말이야. 이게 바뀌었단 말이지. 나 같으면 어려서부터 매좀 들어서 강하게 키우고 때리고 키우고 막 그러라고 했을 건데 어떤 무당년들은 비우 맞춰주고 말 들어주라는 게 이게 말이니 말씀이니. 또 뭐? 아니 그리고 정말로 남자가 없는데 뭘 또 보러 명, 가면 두 명이 스쳐. 약간 뭘 보러 가면 생긴다고는 하는데 아니야 두 명이 스쳐 보여. 근데 그게 그거보다도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남자복은 없다. 정말 없지. 정말 없어. 그냥 쟤는 친구나 벗이라도 있겠지만 너는 오는 걸 경계해야 돼. 아 오히려요? 오는 걸 경계해야 돼. 왜냐면은 첫 번째 애 아빠 같은 사람 또 만나. 살을 내면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싶다. 몸에 흉한 지고 멍한 들으려면 남자 만나지 말라고 하고 싶다. 이유 그 말 뜻 알겠지? 만나게 되든 넌 꼭 변태 같은 애들 만나. 만나지 마. 그냥 뭐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아예 벗이 되고 애인이 돼버릴 거니까. 결론은 어울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또 넌 또 상처 나겠지. 아... 무서운 일 겪겠지. 나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 어차피 저도 오래 살아서 혼자.
17년째 혼자 살고 있다. 저는 더 오래됐는데. 넌 그래도 새끼라도 있잖아. 나는 지금 결혼하려다 이렇게 돼가지고 새끼도 없어. 어. 양녀 양아들은 한 30명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으러 온 아이들. 자네 아이들 같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아이들. 잊지 마로 27, 8까지는 많이 빌어주고 살아야 돼. 비유 맞춰주고 들어줄 것이 아니야.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자네도 잘 못 느낀다고 하지만 자네 느낌은 정확해. 그리고 부동산 공부 그런 거 좀 조금만 해. 그래요? 전 그 다른 거 원래 올해 한 해 계속 공부는 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가게도 차리려고도 뭐 해봤는데 바리스타 뭐 커피 그딴 건 아니겠지? 뭐? 내일이요. 아이 됐다 그래. 네 그러니까 저도 배우면서 다 해서 딱 해보니까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아. 여자거든? 천상 여자거든 자네는? 네. 근데 내면에는 자네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남자가 든든한 남자가 여기 자리 잡고 있어. 어? 그런 남자가 아휴 됐다 그래. 공부 좀 하라고. 경매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 조그맣게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부동산 관련한 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지나 길에 가다 보면 뭐 임대 분양 뭐 이런 것도 써 있잖아. 네. 상가 분양부터 네. 그런 것도 자네하고 잘 맞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경매 같은 거 그런 것 좀 해. 자네는 숨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숨은 돈이라면은 아직 찾아내지는 못해서 그러는데 자네가 뭐 좀 한다 그러면 도와줄 위인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좀 이렇게 도움 좀 받아서 경매 같은 거 뭐 작은 거부터 하나씩 시작하고 그쪽이가 더 맞죠.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은 뭉칫돈이 들어와 자네는 이렇게 지금 그런 적 없는데 딱 50만 돼 봐. 네. 50이 되면 지금 8이잖아. 네. 내일 모레면 9이잖아. 네. 빨리 늙는 걸 감사해 좋아해야 돼. 빨리 아, 50이 오면서 자네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올 거야. 네. 우리 지금 뭐야? 3년 후에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요? 2년이겠지. 아. 남식이 누가 네. 이제껏 48년 살아오면서 모진 네. 풍파 지내고 살아왔던 게 네. 50부터는 네. 아마 보상 네. 터닝으로 바뀌어서 네. 좋은 쪽으로 흘러갈 거니까. 네. 그래서 운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바보야. 아니 그래서 근데 또 어디서는 그러니까 50부터 잘 된다는 얘기는 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남자랑은 그러니까 결혼도 잘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강한 엄마, 좋은 엄마 그걸로 나 뭐. 그래요? 아, 어쨌든 애한테도 별로 썩 좋지 않다. 아까 같이 온 친구하고 되게 친하지? 뭐 그냥 예. 왜 그런 줄 아니?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니까. 알겠냐? 거기도 남자 가지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자네도 마찬가지고 아... 힘들어서 남자를 피난처로 생각하지들 말라고 아니라고 아... 네. 또? 아 그럼 그 성주 대운 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자네가 돈 쓰고 무당인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아 그래요? 그럼 받는 비용이나 이런 것 카메라 돌고 있는데 그런 거 얘기 어떻게 하니 빈신아? 네. 가장 큰 거는 물론 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목숨 같은 아이 네. 그 아이도 21살이잖아 네. 정말 27, 28까지는 네. 어디다 이름 올려놓고 아. 이러고 살아야 돼. 자네한테 내가 미친 소리 뭐 미친 이렇게 하고 욕을 했던 거는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자네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몇 년 전인가도 굿도 한번 하고 했는데 별로 봐. 그러니까, 참고로 여기 앞에 앉아있는 무당은 네. 자기 굿을 자주 해, 내 굿을. 우리는 무당을 진적 굿이라고 해. 네. 난 벌써 두 번이나 했어. 4월 달에는 굿은 아니었어. 4월 달에는 이렇게 촛불 천 개를 키고 나중에 뭐 카카오 스토리 그런 거 하면 내 거 봐봐. 촛불 천 개를 키고 소 한 마리를 천신께 올리는 천신제를 했었고 내 생일이 7월 7석이야. 양력으로 8월 4일이었어. 그때 같이 일하고 그랬던 무당 선생님들 불러서 또 구슬 한번 했고
난 솔찬이 많이 들어. 한 번 할 때마다. 무당이 나도 해. 왜? 신은 절대로 배신 배반이 없어. 사람은 배신 배반이 있지만 신들은 받은 만큼 주셔. 도와주셔. 그래서 하고 살아. 몇 년 전에 꼴랑 평생 살아보면서 한 번? 그거 해서 어떻게 보면 딸이나 자네가 건강하게 무탈하다고 그거는 왜 생각 안 하고 별거 없다고 생각. 꼴랑 한번 해가지고 팔자가 핀다면 목사님, 신부님 예, 그런 분들 먼저 구탄다 야. 안 그래? 무속은 기복신앙이야. 물론 행위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빌고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네는 그래도 고맙고 감사해. 제복을 그나마 많이 주셨어. 전혀 못 느끼고 50대박 인생 아직 반절도 못 살았어. 50부터 인생이 아마 많이 바뀔 거야. 여기까지 그건 제 스스로 어쨌든 계기를 마련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살아보면서 열심히 안 살아봤어? 노력 안 해봤어? 물론 자포자기도 해봤지. 아이 안고 한강에 뛰어들까, 응? 이대로 눈 뜨지 말까, 별의별 생각 다 해봤지. 근데도 어찌됐든 아이를 보면 또 힘내서 엄마니까 살아려고 노력했지. 해도 해도 될 때가, 안 될 때가 있고, 어,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잘 풀리는 때가 있나? 이런 때, 이렇게 또 생각할 정도로 또 잠시 잠깐이라도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지. 그게 나의 운세야. 그러니까 운세가 사나울 때는 정말 되는 노릇이 없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는 좀 좋고 내년에는 안 좋다는데 그래요? 그 내년에 안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네. 해. 내가 나는 내 구슬 1년에 두 번 정도는 기본을 해. 네. 두 번 정도를 기본으로 한다고. 왜 할까? 1년 12달이 나도 다 좋을까? 아니. 1년 365일이 네. 다 좋을까? 네. 아니겠지. 네. 이 달이 있고 지금 8월 달이 있고 9월 달이 있고 10월 달이 있고 계속 이렇게 달달이 있어. 네. 어떤 달은 나한테 되게 좋은 달이 있어. 어떤 달은 나한테도 사나운 달이 있어. 일반인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다면 난 내 운세를 보니까 안 좋을 때는 내가 안 좋을 때는 돈이 나가든 내가 다치든 아프든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겨. 나도 사람인지라. 그거 막아달라고 나는 돈을 써. 신령님들께 잔치를 열어드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싹 없어지진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맞을 거, 이렇게 친한테 나도 의지하고 살면은 이렇게 맞을 거, 요렇게라도 맞아. 이거 마저 없애버리는 건 신이 이거는 뭐 그건 신만이 가능하신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내 구슬 하고 사는 거야. 아, 저, 아 그러니까 남자가 있었죠. 있었는데 헤어진 지는 1년 넘었고. 만난 지는 좀 오래됐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헤어지 69년생인데 어우 많이 아저씨네? 예, 뭐 그냥 뭐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옆에서만 있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세월 보낸 사람인데 꽤 오래 사귀고 이제 거의 마음속으로는 한 3년 전부터 접었는데 안 떨어진 거고 거의 이제 작년에 억지로 떼어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지금도 되게 집착하듯이 연락이 와요.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남자 만남을 무서워해야 된다니까. 자네한테는 상처를 주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처들을 줄까 봐 그게 나는 무섭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혹시나 더 그럴 수도 있다. 네가 만나지 마. 운은 꼭 받고 살아.